문명의 발전과 함께 해온 철은 우리 생활 곳곳에 사용되며 산업의 쌀이라고 불리는데요. 우리나라 전반에 가난과 혼란이 가득했던 1960년대. 잘 사는 나라를 꿈꾸며 철강 산업에 대한 본격적인 투자가 시작됩니다. 이후 1973년 국내 1호 제철소 가동을 시작으로 우리나라는 세계 5위 철강 생산국으로 성장. 철강 산업은 우리나라의 경제 발전의 동력이 됐을 뿐 아니라 국가 경쟁력을 확보하는 밑바탕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하지만 국내 철강 산업은 변화하는 산업 환경과 값싼 중국산 철강제의 공격으로 위기에 처하게 되는데요. 때문에 기존 철강 기술의 단점을 보완하고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는 데 매진. 그 결과 기존의 철의 성능을 뛰어넘는 새로운 철을 개발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비가스틸은 알루미늄보다도 경량화 효과가 더 우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그 채용이 대폭 확대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변화하는 산업 환경에 맞춰 꾸준히 신기술을 개발하며 성장 중인 우리나라 철강 산업. 그리고 새로운 철의 시대를 열고 있는 기가스틸은 무엇인지 이슈플러스에서 알아봅니다. 차윤 아나운서, 네. 이 손바닥만한 크기의 철, 이 철판에 네. 자동차 하나를 올려놓을 수 있다. 이거 상상해 가세요? 에이, 철이 좀 튼튼하다고는 하지만 네. 그건 말이 안 되죠. 그냥 놀라지 마세요. 네. 이 1톤짜리 준중형차 네. 1,500대를 손바닥만한 철판 위에 올려놓아도 네. 그 무게를 견딘다고 합니다. 아, 정말 네. 놀라운 얘기인데요. 오늘 이슈플러스에서 이게 정말 맞는 말인지 포스코 기가스틸 추진반 김교성 전무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저희가 지금 기가스틸, 기가란 말을 많이 했는데 이게 통신업계에서 쓰던 말이에요. 이 철강업계에 왜 기가스틸이라는 말이 나왔나요? 자동차라는 거가 최근에는 계속 심각해지는 지구 온난화 때문에 네. 자동차를 가볍게 만들려는 노력이 많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또한 이런 친환경차인 전기 자동차도 네. 중요한 문제가 한 번 충전 후에 얼마나 달릴 수 있느냐라는 주행 거리가 중요한데요. 네. 그거 역시 자동차를 가볍게 만들어야 됩니다. 경량화의 이슈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고요. 여기에 대응하는 철강 업계는 자동차를 가볍게 만들기 위해 가지고 기가스틸을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업계에서는 이 기가스틸이 꿈의 소재라고도 불린다고 하더라고요. 그 이유가 뭔지 기가스틸에 대해서 3대 특징을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입니다. 10원짜리 크기로 10톤을 버틴다. 아까 앞서도 얘기가 살짝 나왔습니다만 이게 진짜 가능한 얘기인가요? 포스코에서는 인장강도 기준으로 네. 해서 인장강도라 그러는 거는 철판을 갖다 양쪽에서 잡아당겼을 때에 얼만큼 힘이 걸려서 찢어지느냐라는 거를 보는 건데요. 1제곱미리에 100kg의 무게를 걸어가지고 당겼을 때에 견딜 수 있는 능력을 1기가파스칼이 되는데요. 네. 그 1기가파스칼 이상의 강도를 갖는 철을 기가스틸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걸 다시 쉽게 말씀을 드리면은 손바닥만한 그 면적이 대략 10cm 곱하기 15cm 정도의 면적에 네. 상당하는 그 하중으로 계산을 해보면은 1,500톤을 견딜 수가 있고요.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는 중형차의 무게를 1톤이라고 그러면은 중형차 1,500대를 손바닥만한 면적의 기가스틸에 매달 수 있다라는 그런 얘기가 됩니다. 그런데 이 기가스틸의 또 다른 특징 중에 하나가 철강업계의 찰흙이다. 어떤 뜻인가요? 네, 철강업계의 찰흙이다라는 것은 일반적으로는 네. 강도가 올라가면은 잘 구부러지지 않는 문제가 그렇죠. 있는데 부러지죠. 네. 예. 이 기가스틸은 강도를 1기가까지 올리면서도 잘 구부러져가지고 복잡한 형상으로 성형도 가능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자, 기가스틸의 세 번째 특징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수나사가 없어도 오케이다. 원래는 용접할 때 이렇게 단단하게 붙이려면 특수 장비가 필요한데 특수나사 같은 것들요. 그런데 이 기가스틸은 그런 게 필요 없다고요? 철은 전통적으로 이 용접이 잘 되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알루미늄에 대비해 가지고 용접이 잘 되는 그런 장점이 있고요. 네. 알루미늄은 일반적으로 이제 용접이 안 되기 때문에 기계적으로 결합을 하기 위해서 나사나 아니면은 특수한 못을 사용을 하게 되는데요. 그렇게 되는 경우에는 실제로 이제 자동차를 만드는 공정 비용도
대략 200만 원 정도가 더 추가가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원래 철의 장점인 그 용접이 잘 된다는 장점을 충분히 살리고요. 그래서 이 기가스틸은 용접이 여전히 잘 되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기가스틸의 특징에 대해서 세 가지 알아봤는데 기가스틸이 구체적으로 어떤지 실험을 직접 해봤다고 합니다. 다음 주제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네, 기가스틸의 강도가 얼마나 센지 확인하는 실험을 직접 해봤다고 하던데 어떻게 진행된 건지 설명을 좀 해주시죠. 예, 고속 발사체를 가지고 충돌을 했을 경우에 그 충돌에 대해서 견디는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를 좀 알아보는 실험을 했는데요. 기가스틸하고 비교하기 위해 가지고는 자동차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5,000개 알루미늄 합금을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세 장의 소재를 일정한 간격으로 배열을 한 다음에 속도를 초당 185m로 이렇게 고속으로 발사체를 충돌을 시켜가지고 그 결과를 살펴봤습니다. 네, 실험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직접 좀 보고 싶은데 저희가 화면을 준비했습니다. 같이 보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게 실험하는 장면인데요. 알루미늄을 5,000개열 사용을 해서 지금 일정한 간격으로 기계에다가 장착을 한 뒤에 1초당 185m를 이동하는 고속 발사체를 쏘는 모습. 네, 기가스틸은 통과를 못하는 거죠. 네. 알루미늄은 3장을 쉽게 통과를 했지만 기가스틸은 통과를 못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저 정도 강도면 어떤 정도라고 볼 수 있을까요? 저 정도 강도면은 실제로 충돌을 했을 때 얼만큼 그 운전자를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겠느냐라는 걸 비교해 보실 수 있는 그런 장면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이 여러 가지 다양한 종류의 기가스틸이 있다면서요. 맞춤형으로 제작할 수가 있고요. 자동차의 부품의 형상에 따라 가지고 다양하게 적용할 수 있는 기가스틸을 8종의 기가스틸을 양산 가능한 상황이고요. 대표적인 거가 이제 그 투입강이라고 저희들이 얘기하는 건데 이거는 저희 그 포스코가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양산할 수 있는 그런 강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강도는 1제곱미리에 100kg 정도의 강도를 견디면서도 이 얼만큼 잘 구부러지냐라는 거의 표시이자인 그 연신율은 비교할 수 있는 다른 그 강종에 비해 가지고 9배에서 9배 정도 높은 그런 강이 되고요. 또한 이제 저희들이 그 차세대 강제로 개발하고 있는 포셈 XF라는 강은 일반적인 그 가공성은 비교제에 비해 가지고 한 두세 배 정도가 되는 그런 정도의 강도가 그런 정도의 성형성이 유지가 됩니다. 그리고 또 충돌을 하더라도 그래서 잘 안 찌그러진다면서요? 충돌을 하면서 잘 안 찌그러지는 거는 이제 이 변형이 이루어지기까지에 필요한 그 하중인 항복 강도로 저희들이 많이 표현을 하는데요. 이 포셈 XF의 경우에는 다른 비교제에 비해 가지고 훨씬 더 높은 항복 강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뭐 거의 기가스틸이 철의 새 역사를 쓰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닐까 싶은데 어떻게 개발을 하게 된 건가요? 이 기가스틸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 기가스틸을 처음으로 개발을 시작한 건 2000년대 초반부터 이제 자동차용 강판에 많이 좀 집중을 해서 개발을 하게 됐고요. 그런 과정 중에 2003년에는 광양에다가 자동차 강제 연구센터를 만들어가지고 영양을 집중해서 연구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그 영양들이 집중된 결과로 최근에는 그 연산 50만 톤 정도의 기가스틸 전용 생산 공장을 2,554억 원을 들여가지고 준공을 한 바 있고요. 이 결과로 이제 저희들은 앞으로 이제 기가급 강제를 조금 더 양산을 쉽게 하는 것하고 향후에 이제 이런 그 기가급 강제의 그 수요가 늘어날 걸 대비해서 충분한 역량을 갖추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세 번째 주제는 기가스틸 미래차를 완성한다인데요. 전문님, 구체적으로 이 기가스틸이 어떤 용도로 사용이 되나요? 자동차 부품 중에서 충돌할 때의 승객을 보호할 수 있는 안전용 부품에 주로 사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범퍼가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네. 예를 들면은 이 범퍼는 투입강으로 만들어진 부품인데요. 이 범퍼는 저희가 보시다시피 상당히 복잡한 형상을 가지고 있고 투입강이 강도도 높지만은 높은 성형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범퍼를 만들면서 저희가 다른 부품을 갖다가 하나를 갖다 빼는 그런 효과가 있었습니다.
이 기가스틸을 사용을 해서 충돌 실험을 해본 결과 과거에 기가스틸이 사용하지 않았던 자동차와 기가스틸을 사용한 자동차 사이에 현격한 차이가 있었다면서요? 기가스틸을 사용하지 않는 자동차는 충돌하면은 상당히 많은 부분이 변형이 되면서 운전자를 다치게 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고요. 네. 기가스틸을 사용을 하게 되면은 충돌을 하더라도 기가스틸이 충돌할 때 에너지를 흡수를 해가지고 운전자를 충분히 보호할 수 있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특히 그 최근의 동향은 이런 그 충돌 시험을 할 때에 운전자를 보호할 수 있는 보호해야 되는 규정이 점점 강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점점 더 많은 기가스틸의 용도가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차가 튼튼해지니까 안전해지는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이건 말고도 기가스틸을 자동차에 활용하면 좋은 점이 또 뭐가 있을까요? 기가스틸의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는 친환경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그 예를 들어서 비교자고 좀 설명을 드리면은 알루미늄의 경우에는 1톤을 생산하는데 CO2 배출량이 대략 11톤에서 12톤 정도가 발생이 되는데 비해가 굉장히 많네요. 예, 철강은 거기 그 같은 양을 만드는데 2톤에서 2.5톤 정도의 CO2를 배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최근에 그 점점 심각해지는 지구 온난화 이슈에 대응할 수 있는 가장 친환경적인 재료가 기가스틸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좋은 소재가 등장을 했다면 당연히 비쌀 것 같은데 이 가격은 어떻게 되나요? 가격은 당연히 저기 그 경쟁 소재인 알루미늄에 비해 가지고 훨씬 가격이 쌉니다. 기가스틸이. 싸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기 그 가격이 차체를 생산할 때에 알루미늄에 비해 가지고 소재비는 3.5배 정도 싸고요. 그다음에 그 만드는 가공비는 2배 정도 싼 그런 그 장점이 있습니다. 이 기가스틸을 세계적인 제품으로 발전을 시키고 또 마케팅을 하려면 여러 가지 준비들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의 각오 설명해 주시죠. 저희들은 그 자동차에 사용되는 대체 소재인 그 알루미늄이나 탄소섬유광화 플라스틱에 대비해서 철강 소재가 여전히 가장 성능도 우수하고 친환경적이라는 그런 점을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소재 개발을 노력을 하고요. 또 한편의 측면으로는 단순하게 소재만 고객사에게 공급하는 것이 아니라 고객사하고 같이 동반 성장할 수 있는 이용기술도 같이 지원을 해서 토탈 솔루션을 제공하는 그런 연구를 지속적으로 해가지고 미래에도 철강 소재의 경쟁력이 지속 유지되도록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